사장님, 올해는 퍼플 딜라이트의 매력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, 예쁘게 키우는 방법이랄까, 그런 거 어떻게 있으신가요?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. 네. 물만 많이 안 주면은 네. 괜찮아요. 얘 그냥 물을 많이 주면은 네. 이게 저 무릎병 물음병. 걸리니까 물만 한 달에 한 번씩만 주고 네. 이것을 좀 길게 키우야 멋있잖아요. 느러지야. 아, 그러니까 늘어지게요. 한 달에 한번 물을 주되 네. 조금 욕심이 생기면 한 25일쯤에서 주어도 괜찮아요. 여름에는 절대 물좀안 준다는 거, 8월 달에. 근데 저는 한도 몰래 주워봤어요, 8월 달에. 가끔 작년에 많이 주웠어요. 왜냐면 막 더웠고 막 습하니까 막 쩍쩍. 근데 얘네들이 목 말랐다고 해서 좀 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. 지금까지 가고 있어, 그게. 후유증이 많아요. 아, 작년 더우면, 8월에 물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다고요? 후유증이 있지. 아. 이렇게 막 스탁 회복이 되면서도 전문가가 봤을 때는 회복 안된 것도 꽤나 있어요. 그래요. 많이 그러니까, 속상하셨겠네요. 아이고, 그냥 막 어떤 집은 훅간 집도 있어요, 다. 그러니까, 하여간 물만 안 주고 또한 가지 약을 또 8월 달에 응애약 같은 거 주면 안 되더라고요. 내가 해보니까 잎사귀에 상처가 너무 많이 나. 이렇게 시커멓게. 그래서 그 응애약 같은 것은 가능한 한 봄에 좀다 잡아야지 여름까지 갖고 갔다가는 그거 잡다가 이 다육이 다 잡는다니까.